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이렇게 그린이 있지만 뒤에 TV도 있고 그러니까 사실 저 그린하고 상관이 없다. 칠판에서 있는 교실이다. 거기서 수업하면 된다. 그러한 환경에서 자동 강의 녹화의 새로운 정의, 새로운 한국이 낳은 특허기술, 모든 것이 인공지능에 의해서 수업이 만들어지고 그 수업을 하고 있는 교실이 밖에서 보는 사람들이 교실에 와서 보는 것보다 낫다고 하는 그 교실은 스튜디오가 되고 선생님 언제나 거기서 수업을 편한 시간에 만들어서 짧게 만들어서 올리게 되면 학생들은 아는 부분은 스킵하고 빨리 보고 모르는 부분은 다시 보고 해서 공부를 짧게 할 수 있다, 빨리 할 수 있다. 선생님이 가르치는 방식은 공부를 어디를 언제까지 어떻게 하라는 것이니까 그것에 대한 내용을 학생들은 혼자서도 교실에 와서도 스스로 공부를 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교실에 있었던 여러 명이 같이 했던 수업 방식, 지금 여기 파워포인트가 있는데 이런 방식들은 교실에 와서 수업을 할 때 이 방식에서 하고 있는 부분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 왔던 것입니다. 저는 초고속 인터넷 원격 교실 시대가 되었다라는 내용으로 여러 가지 내용들을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여러분하고 나누는 이 내용은 교실에 와서 학생들이 좀 더 재미있고 활동적이고 그 아침 9시에서 오후 4시, 5시까지 있는 교실 시간을 열심히 공부하는 시간으로 만들었다면 우리는 교육의 새로운 시대를 만들어주게 되고 교실을 새롭게 변화시킬 수 있다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는 지금 이렇게 제가 있는 곳에서 비대면 다림이 만든 아이스 미트, 물론 이 소스를 다 만든 거 아닙니다. 이것이 오픈 그룹에서 있는 것들 갖다가 만든 것입니다만, 그러니까 저렴하게 공급해 드릴 수 있는 것이고 퀄리티를 우리가 네트워크를 제어하니까 줌같이 뿌연 화면이 아니라 깔끔한 화면으로 여러분의 원격 수업을 들을 수 있습니다. 만약 이렇게 하는 이 수업이 선생님이 교실에서 하는 것이 그대로 이런 방송으로 다양한 여러 가지를 여러분들이 PD가 하듯이 우리가 세팅해 놓은 프리셋만 넣게 되면 어떤 교실인지 그 교실 나름대로의 수업이 만들어진다면, 그래서 그 교실의 강의는 내일도 보고 모레도 본다면, 그래서 그 강의가 짧게 주제별로 5분 단위로 잘려서 유튜브든 학교 LMS에 올라간다면 학생들은 필요한 부분을 보고 교실에 오면 수업을 하게 됩니다. 지금 교실은 마치 학교에 와서 이렇게 피곤한 몸을, 지친 몸을 가지고 학생들이 때로는 수업에서 자는 학생이 있어도 말을 하지 못하는, 현재 우리나라의 교육은 바로 아는 강의를 알더라도 교과서에 있는 내용을 계속해서 그 진도대로 가야 되는 수업이고, 교실에는 20명, 30명의 학생들이 그 선생님의 강의를 들어야 되는, 다른 초이스가 없는 것으로 있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나라 교실 환경의, 교육 환경의 새로운 변화를 줄 수 있는 것이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교실에서 제가 지금 아무것도 하지 않고 이렇게 돌아서서 이 프로젝터 있는 쪽을 쳐다보게 되면 이 프로젝터 있는 화면이 저절로 커져서 학생들은 그 프로젝터 화면을 보게 된다. 그래서 여기서 선생님이 다음 장 다음 장을 바꿔나가게 되면 교실의 수업이 만들어지는, 그래서 이 교실이 선생님 있는 교실에도 이걸로 보여주는 교실, 선생님이 어두운 조명이든 혹은 큰 교실에서 할 땐 더욱 그렇지만 이 환경이 선생님이 클 때 작을 때가 돼서 같은 화면, 줌으로 하든 다름이 아이스튜디오 미트를 써서 하든 이것이 이렇게 옆에 있는 교실로 나가는 것을 저희는 원격 VR 교실, 그냥 해본 단어인데 이것이 뭐 위키피디아에 있는 것은 아니고, 또 스마트 교실, 이것도 위키피디아에 있는 내용은 아니지만 스마트폰으로 선생님과 칠판과 강의를 보면 스마트 교실이 될 수 있다 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러한 방식으로 교실에 와서 듣는 것보다 혼자서 스마트폰으로 보거나 원격 교실에서 듣는 것이 못하지 않다면, 만약 이 말이 사실이라면 우리는 한국 교육은 물론 전 세계 교육에 새로운 변화를 만들게 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실시간으로 교실에서 수업할 때 학생들이 질문하면 학생 쪽을, 비대면 학생이 질문하면 비대면 학생 쪽을 이렇게 돌아서 쳐다보면 그 학생들이 커지게 되는 장면,
또 대면 학생을 보면 대면이 커지는 장면들이 다 자동으로 되고 선생님이 포인터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 자동으로 되는 제스처식이 된다면 우리는 교실에 더 이상 PD 없는 인공지능 PD에 의한 강의실이 될 때 교실은 이제 선생님이 대화하고 학생들이 스터디 그룹처럼 공부한 걸 토의하면서 교실 안에서 그 내용을 공부하는 교실이 도서관이 되고 거기서 스터디 그룹이 되고 선생님이 코칭을 하는 그런 훌림 러닝이 완성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오늘 즉흥으로 여러 가지 강의를 해보았습니다. 지금 저희가 하는 것은 제가 교육학자는 아니니까 그냥 비디오의 의미와 교육의 의미를 한번 스튜디오에서 만드는 것을 설명드려봤습니다. 여러분, 인공지능에 의한 기술은 놀라운 또 다른 점프. 초고속 인터넷이 나오고 스마트폰이 나온 이후 우리는 이 인공지능에 의해서 저런 강의실에서 수업을 할 때 그 장면이 저절로 알아서 변하게 된다. 그때 우리는 파워포인트나 자료를 마음대로 만들어가는 그런 수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교실은 앞으로 클라우드 디지털 트랜스폼이 일어날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이브리드 교실 캠퍼스라는 것은 교실에 와서 수업할 때 교실에서 수업을 하는 것은 오프라인 수업 대면 교실이지만 비대면 또 다른 교실 공유 교실이 다 되는 그렇게 되고 강의를 하게 되면 그것이 클라우드에 올라갔을 때 우리는 교실이 디지털 세상에 있다 메타버스 공간에 있다 라는 학교로서의 변환이 가능하게 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